네, 정의당 수석 대변인 이동영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김경수 경남 도지사 대법원 유죄 선고 관련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 지사에게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데에 대해 김 지사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정치의 공간에서 정치 여론 왜곡으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